오늘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오늘 단독이에요, 오늘? 야, 태기야! 오늘 날씨 죽이지? 뭐예요, 형님?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문경, 문경! 군이 형! 왜 안 왔어? 지금 시간이 지금! 태기야! 옥상에 태기야, 있어요? 오늘 날씨 죽이지? 형님! 야. 형이야, 형. 뭐야, 형님? 오늘 좀 마음 편안하게 음료수 한잔 하면서 형만 따라오면 될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이거 뭐 문경 시즌 2예요? 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리엇, 사랑하는 태군 노래자랑 시청자 여러분, 증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증평 홍보대사 박구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형님! 잠깐, 우리 문경에서도 홍보대사였지? 그치. 증평에서도 홍보대사예요? 증평도 홍보대사. 아니, 좋은데 이 증평이랑 뭐 인연이 있어요? 20살 때부터 35까지 여기서 살았어. 형이 군생활을 여기서 15년. 잠깐만, 15년 동안 그러면 증평에서... 아, 형님한테는 도읍지네, 여기가. 그치, 청년 그래야지, 시절에 뭐. 그냥 거의 청년 도읍지네. 한결! 주임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공차야지. 아, 공차로 가세요? 아... 승리하고 오십시오, 선배님. 고맙다. 그러면 말 맞다나 오늘 그냥 대충 특전사 선배님께 대하여 형님 한결.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인사라도 아니, 한 바퀴 안 돌고 잠깐, 그냥 차렷! 전 카페에서 주임원사님 돼요, 형님! 또 주임원사님? 한결! 아니, 주임원사님이 여기 왜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아, 잠깐만, 아, 여기도 주임원사님, 여기도 주임원, 다 주임원사님이시네. 아, 저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좀 다음 들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여기 노래자랑 구경하러 오십시오. 예, 예. 한결! 오늘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아, 형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한 1,000명 이상 오나? 그래, 태지야, 그런 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 13 공수 특전 여단이 1,000명 있고, 요 건너편에 37 사단이 3,000명 있고, 오늘 뭐 일하고 계신 분들 말고는 웬만하면 다 오실 수 있는 거지, 걱정 안 해도 돼. 자, 저희 잠실 주경기장으로 빨리 이용할게요. 고고고! 출동! 가자! 아, 형님, 진짜 우리 뭐 여기 여행 온 것 같다. 좋지. 뭐 기행 온 것 같아요, 태국. 그치. 기행. 우리 아내도 증평 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 미루나무 숲이 예. 정말로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피톤치드. 진짜? 태지야, 우리 태국 노래자랑이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지 몰랐어.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아. 태지야, 조금만 더 빨리 돌아. 태자 조심해, 진드기 있어. 태자 조심해야 돼. 인터뷰하실 분! 인터뷰하실 분 계세요? 저기요, 태군 노래자랑 왔습니다. 오늘 상금 100만 원 지금 타고 있어요.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 야, 반갑습니다. 태주야. 예. 그 뭐야, 나 제 아니에요. 예. 나 태주 젊은 사람입니다. 예. 와. 아니, 박군이 그렇게 유명해요? 아, 유명하죠. 증평에서 15년 살았다는데. 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과 다 친하고. 근데 오늘 저희가 특히 나랑 친하고. 근데 오늘 저희가 특히 나랑 친하고. 둘이 친하고. 나 입에서 봤잖아. 나 입에서 봤잖아. 증평 콜라텍. 콜라텍에서 봤나? 그렇지. 후방 나이스에서 봤고. 나이브. 우리 누님들 중에 노래 잘하시는 분 없으세요? 여기 또 잘하실 것 같아. 왜냐면 이 나는 빛체가... 품바예요, 품바. 어?
품바? 제가 각설이잖아요. 저 저기 청주 저기 주간보호센터에 네. 무료 공연하러 갔어요. 정말? 1년 됐어요. 그럼 어디 뭐 주간보호센터에서 재능기부 하던 대로 편하게 한 소절만 해주세요. 예. 뭐 한 소절 하라고? 예. 네. 그래야 우리가 딱 들어보고 초청 딱 하고 뭐. 자, 마이크 드시고. 자, 자 하나. 식구 들어간다 절 식구 들어간다 아 작년에 왔던 닭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바가 자리한다 품바가 자리한다 품바 고년 정말 진짜 환장하게 허벌나게 무식하게 잘 논다 자자잔잔 야 아니 아, 장난이 아니네요. 야 네. 이게 무대에서 했던 경험은 못 따라와요. 딱 오.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좀 이따 꼭 온다고 약속해요. 네네. 네. 약속해줘. 네. 안 오면 안 되는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부상 없이 축구 잘하시고요.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닭소리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